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민통합 조동해 명예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며칠 후면은 22일 날 하지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하지, 소서, 대서 하면은 아마 가장 아마 더운 날씨가 되고 올여름은 아마 뜨거운 여름 날씨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인도 같은 나라는 52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견딜 수가 없어서 죽고 그런 지금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올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다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극한 정치 대립이 아닌 협치 정치가 나라를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정치가 극도의 현재 지금 대립 정치, 싸움의 정치로 현재 지금 뭐 전쟁, 전투 같은 그런 정치입니다. 정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주 그냥 질려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저 여당하고 좀 서로 상의도 하고 그리고 또 양보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일방적으로 지금 이제 상임위를 구성해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그 상임위는 다 또 독차지하고 그야말로 일당 독재 정치, 국회 독재 정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이제 원구성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은 원구성이 조금은 늦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말하자면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것은 절대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당은 아주 지금 맥없이 지금 현재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 참 그런 이제 현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극한적인 대립의 정치를 하루속히 정말 지혜와 슬기롭게 그것을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 참 협치의 정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제1야당의 대표께서 소위 대북 송금에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적어두는데 소위 그 경기 부지사였던 유아영 씨가 9년 6개월 동안에 지금 형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받았으면은 대북 송금 특별히 그 작업을 만든 그 금액도 또 얼마냐면은 60~70억 되는 거급입니다. 그것을 이재명 씨가 전혀 상관없었고 또 알지도 못했다 이런 식입니다. 쌍방울 회장의 지금 김성태 회장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걸 승복을 했습니다. 사실이라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적어 내서 시심을 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먹은 어린애도 정말 이 웃을 일이고 산문 소대가리가 이건 웃을 일입니다. 이건 말이나 된 얘기입니까 정말? 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뭐인가 조금 이재명 대표도 좀 솔직한 말이자면 이런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말하자면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저거더니까 적어도 대통령의 큰 꿈을 꾸고 있는 양반이 국민들한테 뭔가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신뢰를 그렇게 얻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정말 문제가 됩니다. 마치 정치검찰이 뭐 조장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것을 사실을 파헤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도록 해야 정치가 신뢰를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지금 큰 걱정거리가 의료계가 지금 이제 아주 말도 못하게 지금 이제 이 투쟁을 하면서 소위 파업을 하고 서울대를 비롯해 가지고 뭐 아산병원이라든지 큰 병원들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맞죠? 그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아픈 환자들이 지금 매일 죽어가고 있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업을 해야 됩니까? 저기에서 휘진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왜 지금 이제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합니까? 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기에서 그리고 의사를 정원을 갖다가 증언을 한다고 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법원에까지 가가지고 법원에서도 그것은 합당하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환자 보호를 위해서 또 존경받는 하나의 또 선생님들로서 심사숙고를 하면서 백성도 국민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환자들, 정말 의사 선생님을 부르고 아주 통곡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다시 지금 현재 원대 복귀하셔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다시 존경받는 그런 의사 선생님으로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